자, 그러면 또 다시 가봅시다. 가봅시다. 친구 요청 다 하셨어요? 이제는 오늘 요청은 이게 끝이야, 이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5% 해놓으면 더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아직도 있네. 자, 조금 남겨둘 테니까 지금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불당님 스티커 감사드려요. 이것까지 하고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쿠키런 그 완전 사기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코코님 감사드리고 별풍선 고맙습니다. 매니저 이거 시켜드려야겠네. 빨리 그러면은 불당님 스티커 고마워요. 매니저 계획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다 되셨죠? 예, 네, 다 되셨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5명. 자, 이제 5% 바꾸겠습니다. 불당님 또 감사드리고. 이거 5% 할게요. 예. 자, 빨리 안 하신 분들. 하신 분들. 자, 5% 예. 했습니다. 혹시 못 하신 분은 예. 못 하신 분은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핫도그 TV님 또 오셨구나. 삼시 연어 쓰리 처음 뵙는데 삼시 연어 임땡규님 계속 채팅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제레레레레레 논 예. 데모 솔랭잉엄님 예. 어제 오셨던 것 같고 제갈 64님 초월님 자 이거 지금 읽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냥 바로 예다 수락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 지금 친구 추가하신 분들만 모시고 안 하신 분들 해가지고 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친구 목록은 제가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다 삭제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서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매일 방송할 때 오시면은 이렇게 친구 추가해서 같이 던전 돌고 다시 원위시키고 그런 컨셉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옆집 아줌마 노래 잘 들어보시고 예. 좋아요. 자, 그럼 친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자, 이거 지금 던전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야? 하이마이호호호님. 누군지 지금 여기 없는 분인데? 여기에 하이마이호호라는 사람은 없는데. 아, 있네. 예. 하이마이호호님. 예. 자, 초대. 보내지 마세요.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오면 삭제합니다. 자, 한 번이라도 더 오면 삭제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는데. 자, 이거 보내시면 삭제입니다. 제가 초대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요.
자, 아셨죠? 들으셨죠? 예, 됐고. 그래요. 예. 추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추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방송도 꼭 찾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야? 자, 하이마이호님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따라주셔야 뭘 하지.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같이 안 합니다. 예. 무슨 의도일까요? 예. 자, 그럼 다시, 예. 본격적으로 또. 자, 레벨이 대충 어떻게 되시나? 라임 커피님하고 라지 사이즈 팬티님, 현재 도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레벨이 비슷하게 맞겠네요. 70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 보죠. 70 레벨에 맞춰서 보자. 던전 72. 아, 이게 71이구나. 연구소 키오의 황무지. 자, 키오의 황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분들. 자, 라임커피님, 라지 사이즈 팬티팀. 라지 사이즈 팬티가 좀 작던데. 자, 현재 도다님. 자, 현재 도다님 들어오셨고, 라지 사이즈 팬티. 자, 두분다 제논이죠? 예. 한 분. 누구지? 라임커피님이었죠. 라임커피님. 혹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안 되시나? 따라따따.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분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초대. 자, 라임 컴피님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아, 가까스로. 야, 이거 완전 제논 파티. 제논 파티 좋았어. 새로운 캐릭터 제논 파티 들어갑시다. 자, 친구 지금 추가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하는 도중에 꼭한 번은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야, 저거 뭐야? 저런 거 있었구나. 제논이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있긴 있어. 자, 테드님하고 뭐 등등 SASD님 초대 아까 되셨으면 오늘 꼭 합니다. 근데 레벨을 좀 맞춰야지. 레벨을 비슷비슷하게 맞춰야 던전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50, 133이시면, 거의 끝에 하시게 되겠네. 자, 저 레벨 유저들을 좀 우대한다기보다는 좀, 예, 생각해 드려야죠. 나 여기서 평타로. 아니, 나 하는 것보다는 구경해야지. 퀵실버 소드. 저것도 좋더라고. 자, 어디에 또 숨어 있나? 나머지 한 마리. 여기 있었구나, 니가. 아, 여기 많이 있네. 지배자, 이베으.
지배자 200씨. 아니, 평타로. 오케이. 한 대씩. 자, 이렇게 해서 키오의 황무지 공략 성공했습니다. 뭐, 아이템이 좋은 게 많다? 아, 매직이 걸리냐?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도다님하고 라지 사이즈 팬티, 라임 커피님.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같은데 반갑고,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 파티는 여기서 끝내고. 자, 길드는, 래핑맨 메카 길드는 안 받습니다. 예. 꽉 차가지고. 길드 레벨이 올라서 인원, 최대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저 뭐야. 결혼이 생기거나, 결혼이 한 3명 정도 생기거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안 받아.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했고. 자, 레벨이, 이번엔 위에서부터 볼까? 김건우님 아까 전에 하려다 못 하셨죠? 김건우님. 자, 엑스코. 산속이님은 오늘 아직 못했죠? 허니 딱밤? 레벨 120으로 한번 맞춰야겠는데? 도둑 제노님도 아까 안 됐던 것 같은데? 임땡균. 아, 초월님. 자, 라이트 오브님하고, 초월님하고 김건우님 이렇게 해서 상급으로 가죠. 상급으로. 그거 다 있나 근데? 상급 설산의 유배지? 이배우의 근거지. 아까 이배우는 아까 만났으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 거울, 상급 차원의 거울 좀 구입해주세요. 레벨 120 넘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빨간 거울 있잖아요. 하나씩은 좀 구입을 해주세요. 레벨 120 넘는 분들은 상급 던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채널 번호요? 채널 번호 다시 한번 보고 갈까? 어? 채널이 아까 1303 아니었나? 1304로 바뀌었네. 아,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예. 채널은 1304 채널입니다. 자, 던전. 상급. 설산의 유비지. 자, 유물 등급의 하위. 전신 방어구. 얻을 수 있대요. 짠누님? 짠누님도, 아까 무릉하시게 하는데, 예. 이따가 마지막 정도에 한번 같이 또 하시죠, 예. 자, 친구 초대. 자, 김건우님, 아까 안 됐으니까, 하고. 초월님 하기로 했죠? 초월님 하고. 라이트 오브님. 이렇게 세 분. 김건우님, 들어오셨네. 자, 두 분이 조금 늦으신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초월님하고, 라이트 오브님이죠? 초월님 들어오셨고, 라이트 오브님. 아, 150이 지금 3명 있나요? 150 상단? 아, 나는 겁나는데? 좀. 아, 근데, 해보고 싶긴 하다.
그래요. 해보자. 상도는 좀 무섭고, 그냥 150 나는 저기도 좀 어렵던데. 자, 저기 안 되시나 보다. 보자, 아까 전에. 오늘, 라이트 오브님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논, 2X, 제논 X2, 2X 제논님께 보냈습니다. 가고 계시나, 그거? 상급 차원의 거울?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들어오셨어. 들어갑시다. 그럼 저기, 거울 좀 구입을 하세요. 조금 기다릴게요. 되셨나? 되셨다, 되셨어, 되셨어. 좋아, 좋아. 조금 늦어지네. 자, 좀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150으로, 예. 다른 분들 다한 번씩 하신 다음에, 150 던전, 상던 말고 일반 던전 150 있잖아요. 사자왕. 거기를 한번 돌죠. 그래, 나도 거기. 아, 그러면은 먼저 할까? 150짜리. 짠. 150을 먼저 합시다. 갑자기 땡겼어. 급 땡겨졌어. 그럼 여기 빨리 끝내고. 한 방이면 죽는다고? 사자왕?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금방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도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위에 대가리 다 됐나? 대가리 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설산의 유배지. 오, 저거 잘 팔리던데? 아이, 저거 뭐더라? 저거 하여튼간 잘 팔리더라고요. 갖다 팔면 꽤 비싼 값에. 자, 이렇게 해서 김건우님, 초월님, 2X 제노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던전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혼돈의 사자왕의 성, 혼돈의 사자왕의 성을 한번 가볼까요? 나 근데 여기 안 무서워서 안 가봤는데, 무서워서 안 가봤는데 짠누님만 믿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짠누님 초대, 제갈 64님 초대. 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누구 유니크 그레이트 영혼서? 아까 그거 아 불당님이 잘 됐네. 짠누님 들어오셨고. 자, 제갈 64님이
지금 ASD 님이죠? 좋아서 좋아서 가봅시다. 나는 솔직히 자신 없어. 솔직히 자신 없는데 짠누님만 믿고 한번 가봅시다. 난 저기 버섯들도 잘안 되더라고. 아, 버섯들 너무 힘들어. 자, 얘네들 엄청 무서워. 크로키 한 마리 잡았다. 아, 제갈 육사님, 예. 그러면 잘 죽지 말고 잘 버텨보세요. 예. 그런 것도, 아, 돌아가셨구나. 저기, 제갈 육사님은 이따가 다른 던전, 예, 또 같이 도시죠. 예. 아, 보스에서 부활한다고? 나도 데미지가 없기는 없는데, 이거 언제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래서, 예, 이래서 잘안 들어와봤어요. 이거 언제 잡아? 자, 짠누님이 알아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오, 야. 진짜 궁극 강화의 힘은 대단하군요. 이야, 대단하다. 난 이거 혼자서 하고 있으려면 한 밤새야 되겠던데. 죽진 않는데. 가시죠. 좋아서 나는 그냥 검소하게 할수 있는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놀고 있을 테니까. 자,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애들이 뭐 열심히 맞긴 하는데. 자,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테니까 짠누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와. 엄청 검소하죠? 예. 엄청 검소해 나는. 이게 나을까 차라리 그냥. 타이탄으로 소소하게 도움을 드리죠. 뭐야, 위에 또 있어? 됐어. 어디야, 이거? 이거나. 자, 좀 여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좀 늦어져도 예, 하긴 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짠. 나도 빨리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텐데. 워터하우스님, 대분선 감사드립니다. 으차. 나도 좀 도움이 될 거야. 잡았나 보다. 어딨지? 저기 있다.
자, 방송 한 12시까지는, 뭐, 12시까지 하면은, 아까 전에 친구 추천하셨던 분들은 다될것 같으니까, 예. 제가 안 하고 가진 않을 테니까요. 예.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도 여기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너무 오래 걸려서, 오질 않았거든요. 아이, 왜 이래. 아, 근데 짠님하고 하면은 내가 튕겨서 나가. 왜 그럴까? 아, 사정 잡아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내 힘은 아니더라도. 자, 현충일 기념 이벤트 꼭 받으시고요.